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잠정치기는 하지만 올해 3분기 강원도 내 출생아 수가 2천 명을 밑돌며 역대 3분기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 4분기 강원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2천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잠정치로 1,913명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 4, 4분기 1,849명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미혼의 경우 양육이나 보육 부담, 고용의 단절, 주택 마련 등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을 느껴 결혼을 하지 않았고 결혼한 경우에는 양육이나 보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이나 출산을 점점 꺼리게 된 이유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젊은 층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점점 빨라져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속초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 이른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강원도의 경우 1.082명으로 전년보다 올랐지만 영월과 평창, 강릉은 한 명을 밑돌았습니다. 저출산 극복 여건을 구축하고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3개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는 1조 9천억 원대의 예산을 투자해 출산 저하나 젊은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종합 대책을 세워 신생아 출산 지원, 육아 기본 수당 지급,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을 비롯해서 이제 한 240개 정도의 이제 그 저출산 지원 시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회 서비스원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청년층이 이제 일자리가 이제 매칭이 된다든지. 이런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꾸준히 상승하거나 반등에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 정선, 횡성 등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해 한 명을 넘어섰고 특히 삼척시의 경우 2017년 1.158명, 2018년 1.191명, 지난해는 1.344명으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고 다양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책을 마련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200, 둘째 300, 셋째 300만 원 등 출산 장려금과 출생아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출산시 참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을 2주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출산 문제는 결국 젊은 층의 고용 안정이나 주거 안정 문제와 직접 결부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만 다양한 복지 시책만 누리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경춘국도의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시 안보단은 높고 가평군 안보단은 낮은 이 국토부의 절충안으로 합의점을 찾은 건데요. 춘천과 수도권을 26분 만에 연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강원 북부권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제2경춘국도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실무협의회.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노선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절충안에 합의하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노선은 기존 경춘국도 북쪽과 가평 자라섬의 북쪽을 통과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가평군청 북쪽으로 우회하는 가평군 안과 남이섬 아래를 지나가는 춘천시 안의 절충안입니다. 남양주 금남 분기점에서 춘천 안보리까지 총 길이 33.6km, 26.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고 나들목은 출발점과 종점을 제외하고 세 곳에 설치됩니다. 사업비에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사업비와 주민 의견
환경 등을 검토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노선이 최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의 혼잡을 해소하고 철원과 화천, 포천과 파주 등 강원 경기 북부 지역 연계망도 개선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곳은 경춘국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구간입니다. 제2경춘국도 노선이 이 일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가 끝나는 안보리에서 강촌까지 교통신호등을 개선해 남양주에서 춘천 시내까지 진입시간을 30분대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에서 서면대교를 거쳐 용산을 잇는 구간을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과도 연결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춘국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 완공 예정 시기는 2029년. 총 사업비는 1조 8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을 단위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노선은 실시 설계가 시작되는 내년 이후에 확정됩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원주의 하나뿐인 단관극장이 어제부터 나흘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화 상영과 공연, 전시회들이 열리는데요. 아카데미 극장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에 등록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선 겁니다. 조성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주의 하나 남은 옛 단관극장. 2006년 폐관 이후 흉물로 방치되던 곳에 손으로 그린 영화 간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장기간 어둠만 가득했던 상영관에도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고 곳곳에 놓인 오래된 영사기와 필름은 추억을 가진 시민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옛날에 여기 많이 왔지. 이거 아주 유명한 건물이거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방치했었다고.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원주 유일의 단관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이 14년 만에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음향이나 대사가 없는 무성영화 같은 옛 영화들을 상영하고 극장 전체를 무대로 한 연극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문화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단관극장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예행 연습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원주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구석구석 보시면서 좀 상상도 해보고 의견도 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를 일주일 앞두고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합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침체되어가는 그 구도심이 그 문화재로 인해서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국적으로도 600석 이상 규모의 단관극장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옛 극장에 담긴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사업인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강원도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공식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사업 타당성이 낮게 나온 점을 고려해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이유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 3층 연면적 4만 950제곱미터의 건립 규모 축소와 함께 컨벤션 센터를 통한 레고랜드 주차장 확보 등 강원도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선거 공약을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약 관리의 체계화와 투명화,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평가단의 지원, 그리고 주민참여평가단 운영 지원 등 매니페스토 운영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도교육청 공약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2021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숨을 참지 않고도 촬영이 가능한 MRI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나 각종 질병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 숨을 오래 참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도 보다 정확하게 MRI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기의 경우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 15초까지 호흡을 참고 여러 차례 촬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 대형 전광판 형태의 미디어 글라스가 설치됐습니다. 평창군이 4억 원을 들여서 만든 이 미디어 글라스는 70제곱미터 대형 외벽에 디스플레이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관광 명소 소개 영상이나 미디어 아트를 최첨단 LED 조명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 글라스 내부에 증강현실 기반의 콘텐츠 체험관과 관광 안내 키오스트를 갖춘 여행자 라운지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대관령면 중심부가 미디어 글라스와 여행자 라운지, 화려한 야간 경관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미를 갖춘 건축물 56곳을 소개한 서적을 발간한 가운데 강릉 선교단과 시마크 호텔, 원주 뮤지엄 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현대 2색 건축물에는 원주 뮤지엄 산, 인제 여초서예관, 강릉 시마크 호텔 등이 뽑혔고 전통 건축물로는 강릉 선교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가이드북을 발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이달 중순부터 장기 휴항에 들어갑니다. 여객선 운항선사 측은 강릉에서 울릉 항로는 지난달 말 휴항했으며 묵호에서 울릉 항로는 이달 15일까지 운항하고 동절기 휴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방문한 이용객은 19만여 명으로 지난해 45만 명의 42%에 불과했습니다.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기부와 봉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연탄은행의 경우 연탄 기부 목표량은 40만 장으로 잡았지만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기탁 물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탄 후원자 못지않게 중요한 연탄 배달 봉사자들도 문의만 들어올 뿐 예약 전화는 뜸한 상태입니다. 연탄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봉사자와 후원자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적극적인 독려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15일까지 16일 동안 춘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20년 김장시장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올해 김장시장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는 춘천 지역 7개 농축협이 18개 부스를 만들어 210여 개 생산 농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